지금 이 고개 숙인 이 아이는 봄망초예요. 망초 종류의 개망초, 봄망초, 주걱개망초, 실망초, 망초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망초보다 이 친구가 더 무서운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제어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개망초하고 달리 개망초는 보통 이제 계란꽃으로 관람객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이거는 분홍빛이 나요, 꽃이.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렇게 굴락을 했으니까 막 예쁘다고 하세요. 근데 사실 예쁘긴 해요. 근데 이제 전시원을 관리하는, 우리 식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밉다기보다는 어쨌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녀석이긴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존의 기능을 좀 더 바르게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전시원을 관리하고 조성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제거를 한다고 뽑아보면, 봄망초는 2년 초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꽃에 달리는 형태도 개망초하고는 달라요. 아직 색깔이 확 튀진 않은데요. 여기 보면 연한 연분홍빛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가 개망초보다 먼저 꽃을 피웁니다. 보면. 그리고 꽃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뭉쳐놓으면 되게 예뻐요. 예쁜데 다른 식물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이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면, 서양 맨들레를 제거했던 것처럼 여기에 물론 또다시 봄망초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잡초들이 여기에 다시 자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생식물들이 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어해줘야 되는 녀석 중에 한 녀석입니다. 이런 애들은 뿌리까지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개망초하고 봄망초는 뽑는 것부터가 좀 틀려요. 어려워요. 이게 얘는 봄망초인데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뽑을 때 얘가 힘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뽑혀요. 근데 개망초 같은 경우에는 뽑히면 단단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잡고 뽑으면 쉽게 뽑히는데, 봄망초는 개망초에 비해서 뽑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이렇게 중간에서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어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뿌리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뽑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하는 데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또 끊어져 버렸네요. 이거는 다시 와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잠깐 방심하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전시원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가꾸어진 이 아름다운 숲을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광릉숲과 하나 되는 전시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